오늘 말씀 시편 117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자, 우리 같이 117편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가장 짧은 노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시편 117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고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구속을 노래하는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 어저께는 우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지은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접하게 됩니다. 이 짧은 노래 속에 너무나 많은 깊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그를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만큼 그분을 찬송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31절로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들은 바벨론에 그들이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말한 사람들은 뭐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로 치면 어떤 말을 할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또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내어줄 때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이 바벨론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속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오늘날 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결단코 나는 죄에게 종으로 주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게 나를 내어준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되어진 자라면 아들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실로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유했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진실로 자유하냐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아니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매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나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도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얽매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얽매임을 붙잡지 마시고 이 얽매임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가 아닌 내가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 때에 가졌던 어떤 생각의 나 또는 중학교 때의 나 고등학교 때의 나 자라면서 그 나이별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닌 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가졌던 상처든 크면서 가졌던 상처든 이런 모든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의 생각 속에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그것 때문에 온 충격, 그것 때문에 가진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마귀가 한 일들이에요.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을 해서 어릴 때 나를 무너뜨리고 또 자라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많은 얽매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내 마음 안에 모든 문제를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찾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들을 하나하나 명령해서 다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조건 명령하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모든 결박을 쫓아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겐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를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죄종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되어졌거든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는 자인 거죠.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고 나도 주님은 나의 권입니다고 노래만 부른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아들이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라고 하는 그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이 안에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낙심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믿는다면 믿음은 자유함이 와요. 평강이 와요. 뭘 해야 되겠어요? 믿지 아니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근심이 있으면, 좌절이 있으면, 낙심이 있으면 믿지 아니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이미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지셨는데 죄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거룩한 것을 죄에게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거죠.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감정에 속아서 내어줘요. 내 생각에 속아서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게 아주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무서운 원수예요.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육신의 감정이 불뚝불뚝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감정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있으니까 육의 정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죠.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정 끈끈한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적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의 정이 없는 그런 관계를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라는 거죠. 영적인 사랑의 관계는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내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적인 관계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식구니까 이 울타리를 쳐요. 또 학연, 지연 이렇게 하면서 울타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오늘 이 시편 117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오 너의 모든 나라들아 민족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찬양해라, 야곱의 집아 찬양해라, 이렇게 전에 살펴봤던 시편에서 했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아론의 집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11절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열방들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엄밀하게는 모든 이방인들아 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이여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이걸 들어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말한다는 거예요. 1절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한 이 말을 한 바벨론에서부터 끌려나온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열방들에게 주를 찬양하라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집권하고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들도 다 그렇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아 다 너희들은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빼놓고 이스라엘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종사를 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대의 나라들이 다 그와 같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았던 모든 나라들은 다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만 구속한 게 아니라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더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다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1장에 말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만백성의 그 깃발로 설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언제? 첫 번째 10절에 그날에 라고 말해요. 그날.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야. 그날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2장 11절에 그날은 어느 날인가 하고 보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모든 신들을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날에 라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날에 모든 이름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날에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만백성의 깃발이 설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고 열방 이방인들아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말 번역에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만백성의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설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만백성의 깃발로 쓰셨어요. 승리의 깃발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열방 이방인들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는 이 돌아오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찾아서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다 찾아오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배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예배하리니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고 죄인이 달리는 자리고 그것이 참으로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버린 장소예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왕 중에 왕이 되어주신 것이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나라, 한 백성으로 세워지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의 구원이 아닌 믿음의 구원, 복음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게 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한국 번역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한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놨어도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각각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한 것처럼 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여서 각각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라고 번역이 된 거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요 할례를 의미하고 있죠. 어떤 의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거. 이와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외인, 타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일한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집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나눠 가진 그의 씨, 그의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한 씨를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그 씨를 가진 그의 후손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요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건 부르시는 한 소망이라고 해야지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부르시는 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각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든 또 이방이든 다 그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소망 안에서 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우리가 한 주를 믿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침례를 받고 이러면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의 거를 쳐서 침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로는 침례거든요. 세례는 스프링클링, 침례는 baptism,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침례를 받은 것이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이걸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 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노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바로 이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정한 자들이 들어오고 어디서 부정한 자들이 오는데 그것이 쌍으로 오고 일곱 쌍으로 오고 이렇게 온다고 말한 거. 주님 안에서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과 유대인들 정한 자라고 한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예수님이 심판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방주로 짓도록 노아의 여덟 가족이 열심히 방주를 지은 것이 구약이에요. 열심히 방주를 지은 그 구약이라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드디어는 그 문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안으로 이제 주께서 불러들이신다는 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땅에 주님이 심판을 하신 그날에 이 노아의 문은 닫아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배 안에 한 구원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 계속 거하고 거기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주를 모시고 한 믿음으로
한 침례받은 자로서 한 성령을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이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미국 살고 한국 살고 어디를 살아든 성령은 한 성령이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영을 받았어요. 같은 씨를 받았고 같은 피를 받아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나라, 한 몸, 한 교회. 그러면 바벨론에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다 구속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차원이 다르죠. 은혜는 동일하게 주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지도록 백성이 되어지도록 나라가 되어지도록 다 주셨어요. 다만 내가 믿고 그 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이 되었어요. 한 통치권 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뜻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주님의 놀라운 경륜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또 그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구속을 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이미 예정되셨어요. 어떻게 예정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나팔을 붑니다. 듣고 그분 안으로 나오라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소망 안에 그분을 한 주로 모시는 자들 가운데 나오라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바로 그 같은 침례를 받으라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다시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그 구속함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찬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믿지 마세요. 진실로 내 심령 안에서 이 모든 주신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 이 세상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변화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모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을 찬양한 것이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다시 또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 소식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자유함이 없는 묶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티끌만큼도 묶임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절대 묶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심이 크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은혜는 참으로 큰 인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분이 드디어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구속함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불렀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곧 내가 불러야 할 찬양인 거예요. 내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인 거예요. 내가 구속함을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진실하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속 영원히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고 감사하고 그 안에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며 선포하며 명령하며 진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군 나팔 소리가 났어요. 주의 호령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나가자! 진군하자! 승리하러! 이 승리의 깃발을 올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외치고 승전가를 외쳐야 돼요. 뱀가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나는 이런 증세가 있어. 아니, 그거는 묶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 쩌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고통을 주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갈 쩌다. 명령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 권세를 믿으신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한다고 자유케 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이건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명령하시고 나아가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승리는 믿음이라. 이 찬양이 우리가 어디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 바로 그것이 증거하고 증거하고 증거한 대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 세워진 자예요.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권속이 되어진 자예요. 그의 집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진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아주 씹으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증거하고 증거해 온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터 위에 믿음으로 선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졌어요. 근데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고. 아주 귀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이 그의 안에서 건물 전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건물마다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퉁이 돌이 되는 십자가 여기에 건물 전체가 서로 함께 알맞게
알맞게 연결되었다라고, 알맞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전체가 어떻게 맞춰졌다고? 알맞게 맞췄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알맞게 맞췄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 직경을 정하셨어요. 몇 규빅, 몇 규빅.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그 규빅대로 정확하게 성막이 지어졌거든요. 주님이 정하신 규격대로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가 그 규격 안에서 맞춰져야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마포는 정확한 5규빅, 5규빅, 정확한 그 사이즈대로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20개가 연결되어져야 긴 것이, 10개가 연결되어져서 짧은 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규빅도 다 주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 그 안에 모든 식양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주님이 정하신 것에 알맞게 맞춰져서 함께 전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한 교회, 하나님의 한 성전을 지었도록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일해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풀어서 이것을 먹이게 하시고, 한 말씀, 근데 무슨 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이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먹어야 한 교회가 되어지지, 절대 다른 걸 먹고는 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한 교회로 세우는 것을 해치는 자다라는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셨어요. 근데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믿고 순종하고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내게 주어진 직분대로 그때그때에 맡기신 대로 충성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성령이 집을 짓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불러드릴 때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어두운 데서 건져내시니,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군하며 뭘 하는 거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계속 나타낼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부활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속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길은 뭐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도 따라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표대로 달려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더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을 향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육체의 정욕은 정과 욕심은 자꾸만 우리 영혼을 거스려요. 내가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거스려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강청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라. 어디로 오라?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내려? 십자가에서 막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이 제대로 내게 생명수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심령에 뭐가 세워져야? 십자가가 세워져야. 마음을 찢은 할례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 오라, 오라. 누구와? 목마른 자 와라, 굶주린 자 와라, 오라. 오면 너에게 내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겠다. 이와 같이 이것을 마신 자들,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 계속해서 목마른 자가 올 때 이것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성령이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계속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11절 말씀이죠. 우리 이 심령에서 물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도록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성령이 계속 운행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 심령은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성령의 운행함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심령에 마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령이 항상 생수가 운행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계속해서 나올 때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고 짓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7편은 1절 2절 딱 두 절만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한 교회로 한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서 한 구원을 찬양하는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고 오라 굶주린 자들도 오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여러분 심령에 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죄가 올라올 때마다 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승리 개가를 부르시는 구속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바벨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족속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주를 송축할 자다. 이렇게 주를 송축할 수 있음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이지만 열방 이방인들아 찬양하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 피를 가진 후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 인함입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목마른 자는 오라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는 오라 말씀하십니다. 결박을 가진 자들 오라 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그 멍에를 멍에 줄을 끌어주시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얽매여진 모든 줄을 모든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아버지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명령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늘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주린 영혼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린 영혼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것에도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참으로 아들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권세를 누리며 진군할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또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알맞게 맞춰지어진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건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이와 같이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영혼을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